뭐 이렇게 여러 개 달린 거 하다가 또 하나로 짜리로 나옵니다, 이게. 네,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바라의 기어 타임스 베일톤 이펙터 땡처리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아셨죠? 소리 안 들어보는 리뷰를 하려다가 너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리뷰가 이러냐 할까봐 잘 나오게 생기지 않았습니까? 네, 뭐딱 봐도 예, 야 이건 됐다 싶은 그런 됐다. 느낌이죠. 이게 58,000원. 6만 원도 안 하니까 네, 그렇습니다. 튜브 스크림 아직도 비싸죠? 예, 튜브 스크림 아직도 20만 원대 초반인데. 미니가 10만 원쯤 할 겁니다, 아마 네. 미니가. 이 튜브 엔진 COD1 이 모델이 할인 행사까지 뭔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4만 원대까지 막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바로 그 포지션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58,000원도 거의 뭐 거전데 여기에 뭐 행사 하나 끼면은 그냥 뭐뭐 예. 4만 원대, 4만 대, 야, 아 5만 이건 원뭐이 정도 예. 살것 같아. 이건 진짜 뭐 엄청난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저희가 지금까지 베일톤을 하면서 이 베일톤의 이 흉악한 가성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면서도 이렇게 단일 페달로 나올 때는 이또 놀라운 가격에 또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. 대퍼 미니다 막 이러면은 10만 원대 중반, 뭐 16만 원막 이런 야 대단하다. 이 대단한 기능을 이 가격에 그리고 뭐또그 CME1 이런 거 이거 볼 때는 야 16개를 이게 이 가격에 이게 이러는데 하나에 뭐하 5천 원, 예. 6천 원 하니까 그렇죠. 근데 그렇게 또 계속 충격을 받았지만 단일 이펙터로 나왔을 때 58,000원.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정말 엄청난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아 여러 개 합치면 아무래도 공유하는 회로가 있어요. 파워를 같이 쓴다든지 이런 게 공유하는 회로가 있는데 단일로 나왔으면 공유하는 게 없잖아. 더 좋겠죠 뭐. 그러니까 좋을 거예요. 네, 그래서 58,000원이에요. 진짜 안 듣고 할까? 뭐 굳이 이걸 들려드릴 필요가 네, 아니 있을까? 좋을 게 뻔한데 예. 그렇습니다. 전설의 튜브 스크리머를 베이스로 하는 빈티지 오버드라이브 페달이고요. 이게 시그널 아날로그 시그널 패스와 JRC 4558 칩을 사용을 해서 따뜻하고 크리미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. 이게 근데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튜브 스크리머보다 여가가 좀더 높아서네. 높아서 네, 다양한 사운드 메이킹 베이스로 사용하는데 아주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가 예, 있겠습니다. 메이크업 베이스만 했는데도 약간의 색조 화장을 할수 있는 요런 그렇죠. 케만 되는데 네네네. 이제 808이냐 그 TS9이냐의 차이도 있지만 요 은근히 808도 아니고 9도 아닙니다. 네. 예, 베일톤의 그냥 튜브 뭐 엔진입니다. 80.8뭐 이런 예, 그런 느낌이죠. 예. 89뭐 이런 느낌으로 809? 네. 네. 자, 그래서 지금 뭐 기본 놓고 팬더 한번 봅니다. 크린톤이고요. 예. 네. 요렇게. 아, 이 적절함. 모든 노브가 중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절하지 예. 않습니까? 좋다 이거. 좋습니다. 자, 여기서 노브를 좀 만져볼게요. 볼륨 그대로 두고 드라이브 양만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. 이게 드라이브 제로 상태거든요. 그럼 여기서 요 정도만. 그리고 드라이브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요 정도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투밴드 이퀄라이저를 조정을 하면은 이런 약간 극단적인 잘 만들었죠? 네, 좋습니다. 마샬로 바꿔서 마샬로. 마샬 그냥 클린톤인데요. 자, 이게 마샬. 이거 기본에. 네, 아하! TS9과 비교해 보겠습니다. 테스트는 그냥 이것도 한 가운데쯤에 다 넣어볼까요? 네. 뭐한 적당히 가운데인데 지금 마샬 역시 좋아요.
어느 게더 낫다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, 퀄리티 차이가 아니죠. 아니죠. 이게 다른 거예요. 다른 거. 야, 근데 그 사운드 진짜 비슷하네요. 비슷하면서 네. 좀 더 가루가 좀 더 네. 가늘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저쪽이 확실히 그 어떤 그 크기, 그렇죠. 전체적인 어떤 그 펀치감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게 조금 더 TS9 쪽이 좀 더 있고요. 요건 또 오밀조밀한 맛이 있고요. 네, 오밀조밀한 맛이 있고요. 다시 선생님 말을 안 했는데 기타를 바꾸셨습니다. 궁시렁거리지도 않으시고요. 네, 베일톤 때문에 그 사람 살았네요. 쎄스러워요. 막 궁금해갖고 궁금해서 바꾸게 됐어요. 저도 모르게 바꿨네. 네, 팬더의 싱글코일입니다. 네. 속임이 없죠 이건. 네. 마샬의 싱글 코일이면 이런 소리인데. 오 좋다. 오 좋아요. 굿굿굿굿굿 소리 너무 좋은데 네. 너무 적절한 오버드라이브 네. 잘 들어봤습니다. 이거 팁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. 텔레캐스터에다가 생으로 놓고 오버드라이브 밟으면 그 성능 그냥 나옵니다. 그냥 셋이 치는 고스톱입니다. 네. 실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아웃되죠. 네, 셋이 치는 고스톱. 네. 야 엄청나네요. 야, 좋다. 아, 58,000원에 이런 퀄리티면 자, 지금 방금 쳤던 그 똑같은 거. 네, 마샬 그 클린톤의 TS9 밟고 고대를 봤고요. 네, 그리고 이번에 베일톤. 야. 저쪽에서 건우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. 베일톤 들으니까 야 이게 진짜 놀라운. 예, 베이스 트래블이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. 그렇죠. 베이스 트래블로 적절하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.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더 앰프 쪽으로 갔을 때는 베이스를 깎고 트래블을 싹 올려놓고요. 그렇죠. 마샬로 왔을 땐 반대로. 네, 베이스를 좀 올리고 트래블을 줄여서 더 뭔가 그 기타에 잘 어울리는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역가도 아까 들려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드라이브 양까지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게 하이 트래블을 3시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조금 더 올리잖아. 그럼 드라이브가 확 더 먹은 것 같은 네, 느낌을 주실 느낌을 수가 있어요. 네. 마샬에서 쓰면 조금 부담스럽고요. 팬더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드라이브 양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튜브 엔진 COD1 쭉 보셨고요.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. 야, 충격의 가성비가 또 탄생했네요. 네. 시청자 안주평은요. 1718화에 팬더 멕시코 듀오소닉 HS. 네. 아, HS. 네, 전설의 네. 전설의 빡센 기타 듀오소닉 HS. 네. 여기 폴 길버터 님. 전설의 하이게인 험버커 기타 크크크크 이렇게 해주셨네요. 네. 험버커지만 저도 이런 소박한 험버커는 처음 봤습니다. 나름 사용 범위는 넓어졌지만 전 이왕 산다면 싱글로 살 것 같네요. 한 줄 평. 픽업과 바디가 서로를 탓할 수 있는 기타. 그러네요. 너 때문이야, 너 때문이야. 야, 네 잘못이잖아. 바디한테 말은 픽. 야, 픽업 네 잘못이지.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생각 아주 잘하셨는데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죠. 그 기타가. 네, 픽업. 픽업 또 애매하고 바디 사이즈도 애매. 애매하고 이 서로가 서로를 탓할 수 네. 있는. 네. 하하.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그래, 나무라는 그렇죠. 바로 그런 기타죠. 네. 생각 잘하셨네요. 네,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. 그 어디 중국 출장 가시는 분들 공장 한번 가보세요. 도대체 뭘로 만드는 뭘 어떻게 하길래 네.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나오는지 가격에 대해서 퀄리티가 아니라 새로운 이펙터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보스라든지 뭐 TS9
BDKM이라든지 그렇게까지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베일톤의 라이벌은 베일톤밖에 없을 것 같고 네. 참 무시무시합니다. 이거 자 여러 저 야 고등학생들아 야 다 잘 들어. 자 1인 1드라이브 이렇게 되겠습니다. 네 1인 1드라이브 다 사십도 다 충분한 거 아니에요. 5만 네. 8천 원이기 때문에 네. 저는 이 정도면 진짜 뭐랄까 가성비에 오버드라이브 가성비에 새로운 핵을 그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라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버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버드라이버스 라이센스. 네. 이게 좀 2016년 같으면 무조건 10점인 게 이게 잘 이런 게 잘 안 나와요. 더 좀 익스트림한 것만 나오고 또 그랬어요. 근데 좀 다채롭게 나오네요. 네. 자, 준비되셨죠? 네. 9.5, 9.5. 네. 저희가 10점을 안 드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네. 하고 있지만 네. 그래도 이 밑으로 못 주겠다. 네,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드는 바로 그런 이펙터였습니다. 가격이 좀 비쌌어. 네, 5만 8천 원이라니. 10만 원 갖고 두 개도 못 사잖아. 야, 그러네요. 네. 아, 야, 비싸네. 네. 이 정도면 10만 원 갖고 두 개 살 수 있어야죠. 네. 아니면은 99,000원에 16개를 주든가. 그렇죠. 네, 네 그렇게 해야 되죠. 네. 네, 오늘 가격이 좀 다소 비싸서 흠이었던 네 베일톤의 튜브 엔진 같이 보셨고요. 다음 시간에도 베일톤의 이펙터. 저 더 무서운 가성비. 더 황당무계할 겁니다. 네, 황당무계한 가성비의 이펙터들 네. 계속됩니다. 네.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기어 타임스, 더블 타임스.